네, 법원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습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문서 5,171개의 제출자를 추적해서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1,000GB 분량의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으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